그래서 그런 것들만 있고 정확하게 이제 누가 이제 리메이크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안 돼. 그 당시에는 KBS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리메이크를 할수 있게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계약들을 이제 제작사와 이렇게 작가님들이랑 해서 KBS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다른 작품들은 그렇게 안돼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판권을 그러니까 제작사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방송국이랑 계약을 할 때, 아, 그럼 판권은 우리가 핸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리메이크 권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 이미 된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거는 어디에 권리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계약서상으로 안써 있는 거였죠. 근데 그 뒤로 2014년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쵸. 변화가 됐고, 계약서 안에 지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메이크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권리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해서 이제 2015년이 됐고,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계약이 이제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끝나, KBS랑 끝나, 야, 이제 어떻게 보면 CBS 스튜디오랑 이제 계약이 끝나간 거죠. 이제 그쵸, 3년 3년, 정도. 그러니까 연장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엔터미디어 쪽에서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3AD, 이제 다니엘 김 쪽에서도 이거를 자기네가 그러면 똑같이 CBS 스튜디오랑 계약했던 거와 똑같이 자기네가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해서 또 다시 뭉치게 된 거예요. KBS랑 3AD랑 엔터미디어가 다시 한번 셋이 해보자. 뭉친 거죠. 뭉쳐서 2015년, 이제 2016년이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초가 되면서 이제 작가를 더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작가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지만, 친분이 있는 작가들이 이제 사실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이제 교육들, 이제 한국 작가님들 미국에 이제 와서 연수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드라마 집단 창작이나 크리에이터의 개념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 방송 작가 협회 측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때 이제 세미나였어요. 크리에이터가 뭔지,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두분 작가를 2011년 말에 모시고 가게 돼요. 2011년. 그럼 다시 세월이 돌아간 거죠. 2011년 말에 제가 모시고 갔던 두 작가가 이제 데이비 쇼어, 하우스 크리에이터 작가님하고 맷 닉스라는 작가인데, 맷 닉스는 작가는 이제 번 노티스라는 작품, 최연소 쇼런너였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작품을 대성공을 시켰고, 뭐 요즘에도 계속 작품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CG 많이 가는 작품들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 좋은 작품들을 하고 계신. 그두 크리에이터를 이제 모시고 간 거죠,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 250명이었나 이제 한국 작가님들 모시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뭔지, 어떻게 작가들이 움직이는지. 그런데 그 인연으로 이제 계속 친분을 쌓아왔던 거죠. 2011년부터 쭉 쌓아왔는데, 사실 제가 굿닥터란 메디컬쇼인데 당연히 데뷔 쇼 작가님한테 그 전에 보여드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작가님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굿닥터를 하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와, 이제 8시즌까지 해가지고 대박을 내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이런 음악 드라마를 또 하실 의향이 있냐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했는데, 더 이상 안 하신다라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9년 동안 해보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악 드라마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배럴 크릭이라는 드라마, CBS 2015년이었는지 16년이었는지 정확하게 일정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배럴 크릭이라는 CBS 드라마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크리에이터가 두 분이셨어요. 쟁쟁한 두 분이 뭉쳤던 거예요. 하우스를 하셨던 우리 데이비 쇼어 작가와 그 브레이킹 배드의 크리에이터였던 빈스 길리건 작가가 뭉쳐서 캅쇼를 만드신 거예요. CBS를 위해서. 그래서 뭐 이미 전 세계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와, 브레이킹 배드의 크리에이터, 하우스 크리에이터가 만나서 캅쇼를 만든다고, 배럴 크릭이라는 작품만.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그센두 작가가 뭉쳐서 했는데, 그 작가 그한 작품이 캔슬이 됐어요. 에피소드 다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캐나다 쪽이랑 해서 또 작품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쉽게도 한 시즌으로 마무리가 되셨고, 그리고 또 스니키픽이라고 또 아마존에서 했던 또 드라마가 있으셨는데, 그거는 시즌 하나만 하시고, 시즌 2는 또 안 하시게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작품들이 그 당시에 또 없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년에 보면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독점적인 계약이 되면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큰 작가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좀 작품들을 이제 좀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에이전트가 큰 역할을 해줬죠. 그 아마 이렇게 그 에이전시들을 돌면서 이제 나 좀 작품 찾고 있으니까 좋은 작품 있으면 추천해줘 했는데, 이제 그때 저의 에이전트였던 테레사 강이 이제 작가님한테, 데미쇼 작가님, 야, 너 친구 세바스찬이 하는 드라마가 있어, 의학 드라마 라고 던진 거예요. 구타토라고 의학 드라마가 있어. 근데 사실은 거기서도 또 의학 드라마니까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작품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온 거죠. 야, 그 쇼 데뷔쇼 작가한테 얘기했어. 너희 작품 그래서 본다고 했는데 너가 다시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내가 굉장히 패셔니트한 열정을 가진 작품인데, 그러니까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8월, 2016년 8월이에요. 정확하게 날짜도 제가 해놨는데, 8월 3일 날, 이제 그날이 아마 목요일 밤이었었을 거예요. 밤에 이메일을 쓰면서, 이제 열정 작품이 해달라고 했는데, 딱 바로 다음날, 금요일 날 이메일이 온 거죠. Watch the pilot and it's remarkable. More than interested. 그러니까, more than. More than interested. 그냥 흥미 가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Remarkable 하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죠. 이제 다니엘 게임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이렇다는데 빨리 미팅 잡자.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때 당시 에링건이라고 이제 또 기획개발 담당하시는 이제 그 회사 파트너이신 에링건하고 데뷔쇼 작가가, 데뷔시 이제 휴가를 가야 되니 그러면 휴가를 갔다 와서 본다고 해도 됐을 텐데 월요일날 당장 만나자. 그래서 월요일날 미팅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이제 다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엘 느낌은 그 당시에 그 LA에 없었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다 만났는데, 딱 그 자리에서 내가 쓰고 싶다. 파일럿을. 이 작품 하고 싶다.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지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일화인데, 지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에링건이라는 지금 이제 이름 구닥터 EP로 일하고 있고, 그 이제 쇼지라는 회사예요. 데뷔 쇼 작가의 회사가. 거기에 이제 기획 개발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시죠. 네, 데뷔 쇼 이제 회장님이시고, 사장님이 또 놀라셨던 거예요. 데뷔 쇼의 반응이? 예. 네. 왜냐면 이미 에린, 그 친구는 이 작품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미. 이미 예, 그 보자마자 이건 이런 작품 꼭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게 어쨌든 다름을 알리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서로가 감동하고 서로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고, 이런 드라마가 없었기 때문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에린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데뷔 쇼 작가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뭐냐, 작가 리스트를 보낸 거죠. 아, 나는 이 작가, 이 작가, 이 작가나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는데, What about me? 회장님이. 에린우 이 작가. 쓸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할지 몰랐던 거예요. 회장님도 그 자기의 속내를 밝히기가 조금 그랬었을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고, 사실은 또 다시 또 이제 메디컬 쇼. 근데 메디컬 쇼라고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학 드라마긴 의학 드라마인데 의학 드라마고 아니라고 봤어요. 이 션 머피라는 캐릭터를 사실은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데뷔쇼 작가님의 측근인 네. 그 사장님도 설마 회장님이 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이 작가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해요. 이제 나는 어때라고 네, 네. 할 정도로 깊은 네. 그 감명을 받은 거예요. 작품을. 네. 걸, 네.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8월 3일에 그렇게 답장을 받고 주말 지나서 8월 8일에 이제 첫 미팅을 하고 바로 이제 피칭이 9월 9일 이제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독점적이기 때문에 아, CBS에 아니죠. 아, 어디였죠? 그때 소니 계약이 지금도 그 소니랑 계약은 예, 그 소니랑 계약이 돼 있으니까 소니랑. 2016년 이제 9월 9일에 이제 소니의 피칭을 먼저 한 거죠. 소니의 피칭을 먼저. 왜냐면은 독점적인데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스튜디오에 먼저 피칭을 한 거죠. 소니 먼저 했고 먼저 피칭을 했는데 소니에서 당연히 와 이것도 우리 의학 드라마의 천재이신 우리 작가님이 이 작품을 한다고 하는데 피칭을 들어보니 이건 감동이 있네. 감동이 있는 딱 들어보시면 피칭을 들어보시면 깔끔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뒤로 이제 9월 15일 ABC, MBC, 9월 20일 날 CBS, 9월 21일 FOX, 9월 26일 날 넷플릭스 쫙 이제 피칭을 했는데 운 것도 많았어요. 감동 사장님들이 막 울어요? 네. 거기에 나와 그 피칭 들은 사람들이. 아 뭐 그렇게 뭐 운대요. 왜냐면 그 엔딩 파일럿을 예. 거의 원작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어요. 파일럿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를. 일부 봤죠. 시언 머피가 그 스테이션에서 그 사람 이거 하는 거 봤죠. 근데 그게 원작 보시면은 거의 80% 똑같아요. 원작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엔딩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엔딩에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온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자기 형 이렇게 네. 떨어진 거 예. 그리고 자기 토끼도 죽고 토끼 그쵸. 나는 이들이 더 살아가기 위해서 의사를 하고 싶다. 그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대본으로 대사로 썼어요. 피칭할 때도. 근데 그 병원 면접 볼 때 그 사람들 네. 이사진들 네. 앞에서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 스피치를 거기 그 피칭할 때 그 대사를 썼어요. 근데 그 대사를 듣는 사람들이 다 울었었어요. 피칭을 들어보세요. 다 감명을 받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ABC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ABC 방송국이랑 하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스태프들은 다 똑같이 간 거죠. 이제 노트를 계속, 이제 스튜디오의 노트를 받고, 이제 방송국의 노트를 받아가면서 파일럿 대본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파일럿 대본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데뷔쇼 작가가 워낙 경험이 있는 작가잖아요. 의학 드라마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파일럿 대본을 만들면서 파일럿 대본은 공식적이지 않았어요. 미국 의학 드라마의 공식적인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한국 드라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라는 걸 첫 회에 알려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병원이어야 되는 거죠. 이미 주인공은 병원에 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이 친구가 병원까지 가는 여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캐릭터가 어떤지 이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고 이 친구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까지가 그냥 1편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공식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스튜디오가 됐던 방송국이 됐던 좀 이게 좀 더 그 공중파적 끼고 공식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노트북에 항상 들어가면서 느꼈던 거는 이 작품이 내가 감명 있게 봤고 이 작품을 그리고 일부를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줬고 좋아했고 나는 이 작품이 이 파일럿 대본이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사랑해줄 거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이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를 밀고 갔어요. 끝까지.
근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